기후 위기 시대, 탄소 중립을 공공 분야에서부터 이뤄보자는 취지로 공공기관에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환경단체가 전국의 31군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. 평균적으로 4명 중 1명은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울산의 한 지자체는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이 무려 70%를 넘긴 반면 단 3.9%에 머무른 곳도 있습니다. 바로 전북 도청인데요. 어떻게 이렇게 일회용기 사용을 끌어내린 것인지 찾아가 봤습니다. 전북 자치도청 내 카페. 일반적인 투명 플라스틱 컵 대신 다회용 스테인리스 컵에 음료가 담깁니다. 음료를 포장할 때도 일회용 컵 대신 도청 내외부 곳곳에 반납할 수 있는 공유 컵이 제공됩니다. 식사를 마치고 청사로 복귀하는 직원들 손에는 그 흔한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찾아보기 힘듭니다. 대부분은 매장에서 음료 섭취를 마치고 돌아오거나 공유컵이나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. 혹시 테이크아웃 안 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? 저희 요즘에 못 가지고 들어와요, 안에. 일회용품 줄이려고. 지난 4월 전북도청이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시행하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 일어난 변화입니다. 전북도청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권장 수준에 그치던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을 대폭 강화하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. 제안을 했더니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게 엄청 올라갔습니다.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네. 도청 편의점에선 종이컵 등 일회용기를 판매하지 않을 뿐더러 편의점 커피도 이렇게 공유컵에 담아가야 합니다. 하지만 도청 밖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. 도청과 인접한 전주시청만 봐도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률이 4명에 1명꼴로 훌쩍 뜁니다. 군 단위인 완주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마저도 음료를 소지하고 있던 인원으로 재구성하면 전주시와 완주군의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 비중은 90%를 훌쩍 넘기며 대부분 음료가 여전히 일회용컵에 담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더군다나 전주시는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청사 밖에선 일회용품 없는 날 등 시민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정작 시청 안에서는 부진한 것이 현실입니다. 전북도청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된 만큼 도내 다른 기관들도 일회용 사용을 적극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도청 안에서만 할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전라북도 지역의 14개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모든 좀 공공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고. 이미 단 4개월 시행으로 나무 70그루만큼의 탄소 저감을 실천한 전북도청의 적극 행정이 도내 타 시군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. 지구 새로봄 전주 MBC 목서윤입니다.